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려고 폭스바겐 자동차를 보냈는데 미국의 5개 항구에서 통관이 거부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2021년에 만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려는 폭스바겐의 일부 부품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는 겁니다.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를 먼저 보도했는데 폭스바겐은 몇 대가 묶였다고 이제 발표를 안 하지만 추측에 의하면 아우디 있지 않습니까? 아우디가 한 1000대, 포르쉐가 한 수천 대가 이제 미국의 5개 항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only one tiny part가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아주 조그만 부품이 문제가 됐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Human Rights Watch라고 세계 인권단체인가 봅니다. 인권단체가 2월 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신장 위구르가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15%를 생산하는데 폭스바겐의 하청업체가 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알루미늄 일부를 뭐 자동차 샥시나 이걸로 썼을 거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난감하죠. 몰랐다 이겁니다. 이 수천 개 수만 개 부품 들어가고 중국 현지 파트너가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뭐 신장 위구르에서 맹긴 건지 뭐 삐치에서 맹긴 건지 어떻게 아느냐. 하청업체가 한 거다. 그리고 전 폭스바겐의 입장에서 답답한 게 중국은요 어떤 모든 부품의 서플라이너 체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맹겼는지. 작년 여름에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이 서플라이 체인을 좀 조사하려고 실사를 하다가 중국 보안당국에 뭐 이렇게 설퇴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사정이죠. 그런데 미국은 아주 단호합니다. 해당 부품을 모두 교체하기 전까지는 통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5개 항구에 갔으면 자동차 운반선 굉장히 크거든요. 저게 자동차 운반선 큰데 5척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게 통관이 안 된 폭스바겐 자동차 수천 대가 저 자동차 운반선 속에서 있든지 또는 하얗게 했고 항구에 있는데 하여튼 폭스바겐은 최대로 노력하고 3월 말까지 부품을 교체하고 미국 딜러한테 보내주겠다는데 뭐 자동차 운반선 속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문제였고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진짜 추가 비용도 많이 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 미국이 굉장히 이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에서 초강수를 두고 특히 미운 털이 베낀 독일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외신이 궁금해하고 우리도 궁금한 게 야 폭스바겐 스스로도 몰랐던 One Tiny Part 이걸 어떻게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으로 생산했는지 알았냐 미 세관이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이제 외신이 추측한 거는 미국 세관이 특별한 노하우를 개발했다. 뭐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하는 부품을 찾아내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계 인권 단체가 제보를 해줬을 것 같아요. 미 세관 당국에 세계 인권단체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신장 위구르에서도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 U.S. China decoupling으로 미국 기업, 일본 기업, 프랑스 기업, 한국 기업이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역행하고 중국에 더 투자를 늘리는 딱 두 개 독일 기업이 있어요. 폭스바겐하고 저 앞에는 세계 최대의 화학 업체인 바스프입니다. 폭스바겐은 신장 위구르에 수백 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강제 노동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기업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폭스바겐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폭스바겐의 전 세계 판매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가 35%나 됩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억울하다 이거죠. 우리가 폭스바겐은 우리가 서방 기업 중에서는 1984년에 제일 처음으로 차이나에 진출했기 때문에 뭐 퍼스트 무버스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친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2013년에 그 신장 위구르에 이렇게 진출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때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다. 하여튼 뭐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이제 난리인데
지금 폭스바겐이 힘들어요. 독일 정부가 작년 말에 독일 기업들한테 탈중국화라고 하죠. 독일 외무장관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독일 기업들이 시장을 다변화하라 그랬는데 자국 정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바스프하고 폭스바겐은 거꾸로 들어가고 있죠. 좀 세계 인권단체가 계속 들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난리치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폭스바겐의 주주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웨일이라고 폭스바겐의 이사인데 요번에 이 미국에서 그 이 통관이 거부되는 사태를 보고 굉장히 우려할 사안이라고 이제 이 신장 위구르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언 인베스트먼트는 독일에서 아주 큰 자산 운용 회사인데 작년 12월에는 이 유니언 인베스트먼트가 폭스바겐 뭐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금년 2월 이제 미 한국에서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 태도를 싹 바꿨어요. 그러면서 폭스바겐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정치계 FDP는 프리 데모크라틱 파티인데 뭐 자민당이죠. 자민당이 신장 위구르에 독일 기업이 가는 건 안 된다. 신장 위구르는 노고 지역이다. 독일 기업에 가서는 안 될지요라고 이제 정책을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폭스바겐이 독일 정부 세계 인권단체 뭐 주주 이쪽하고 베이징 정부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완전 샌드위치입니다. 지금 베이징은 발칵 그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 없다. 무슨 이거는 세계의 거짓말이다. 이 중국을 음해하려는 반중 세력들이 중국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맹기라는 완전한 100% 허구다라고 막 들고 나면서 폭스바겐하고 바스포고 야 신장 위구르 계속 있어. 거기서 철수하지 마. 거기서 계속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폭스바겐하고 바스포가 진짜 그 사면초하고 입장 곤란하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한 게 폭스바겐 뿐만이 아니고 German businesses face difficulties operating in China.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독일 기업들이 어려운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폭스바겐 외에 바스프죠. 바스프는요, 2월 9일 날 신장 위구르에 두 개 공장이 있나 봅니다. 여기서 지분을 철수하겠다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스프의 현지 파트너인 마코르 케미컬 인더스트리가 이제 중국 현지 기업이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관계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바스프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제 그 지분, 합작 지분은 이제 팔겠다고 나왔는데 저 바스프가 왜 미국에 이제 미운털이 박혔냐면 신장 위구르 지분을 팔고 나오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107억 불을 더 투자해가고 현재 바스프 총 세계 그 매출 중에서 중국의 지분이 12.5%인데 2030년까지는 50%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나가겠답니다. 근데 바스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놈의 탈원전, 독일이 추구한 탈원전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독일에서는 채산성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해갖고 중국으로 공장을 많이 옮길 수 없다고 이제 바스프 입장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야, 탈중국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서 중국으로 기어들어가는 두 독일 기업, 폭스바겐과 바스프의 앞날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이거 흥미있게 바라볼 만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